영상을 보다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컬러 그레이딩을 합니다. 이를 보다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 플러그인이나 럿을 많이 이용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영상 컬러 그레이딩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면서 멋진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필름 룩을 완성시켜줄 플러그인 비핸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자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제가 얼마 전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디엔서를 이용해 컬러 그레이딩을 한 건데요. 디엔서의 다양한 색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장면마다 다르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은 긍정적으로 느끼셨을 테고 어떤 장면은 평범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컬러 그레이딩은 영상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주기도 하면서 패션의 유행이 바뀌는 것처럼 시대를 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색감에 더욱 집착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영상은 제가 편집할 때 사용하는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 사용하는 방법과 설치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2주간 직접 사용해보고 느낀 그대로를 전달해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은 제작비를 지원받은 게 아니고 디엔서 측과 제휴를 맺고 플러그인을 제공받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보자면 본사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디엔서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24년을 발전시켜왔고 창립자인 바벨 코센코와 그의 팀원들이 이뤄낸 걸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디엔서의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여기서 더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설치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정면에 다운로드 앤 무료 체험판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죠. 클릭을 하면 내가 사용할 편집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OS는 무엇인지 선택하고 버전을 선택해 아래에서 다운을 받으면 됩니다. 다운을 받고 설치는 매우 간단하니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설치를 완료했다면 프리미어 프로를 켜주세요. 디엔서가 잘 작동되는지 얼른 확인하고 싶죠. 작업하던 타임라인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끌어옵니다. 이펙트 창에서 미디어 이펙트 필름 에뮬레이션을 눌러보면 디엔서 프로가 깔린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적용시키세요. 그럼 이펙트 컨트롤 창에 많은 무언가가 생기죠. 이걸 이제부터 다뤄야 하는데 너무 많아. 벌써 머리 아프기 시작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 끝까지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디테일한 건 뒷부분에 설명을 하고 굵직한 설정부터 진행해 보자고요. 제일 먼저 인풋 화살표를 눌러보면 또 설정이 차르르 뜨죠. 소스를 눌러 Choose 카메라를 선택하세요. 그럼 하단에 닫혀있던 카메라 창이 활성화되는데 확인해보면 아이폰부터 각종 카메라와 옵션들이 있을 거예요. 촬영 당시에 사용한 카메라 기종과 설정값에 맞춰서 선택해주세요. 여기서 내 기종과 설정값이 없다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맞춰야 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씩 확인해보고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셔도 됩니다. 일단 선택을 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적용한 게 마음에 안 들죠. 하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아래 필름을 누르고 프로파일을 눌러보면 또 엄청난 선택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각 필름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온 색감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하나씩 적용해보면 알겠지만 필름만의 그 특유의 색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흑백도 사용 가능하다는 건데요. 솔직히 마음에 드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다음 영상에 적용해보고 싶은 마음에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아까 보여드린 영상에 사용된 것만 해도 5개인데요. 어떤 것들이 적용됐는지 한 번 더 보면서 확인하시죠.
다른 설정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필름 느낌 영상이 완성된다니 너무 편리하지 않나요? 작업해봤다면 누구나 아는 컬러 그레이딩의 그 시간과 노력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칭찬해 줄 만한 장점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잊고 계신 건 아니죠? 아직 다뤄봐야 할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설정값들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스탑워치, 타걸 애니메이션을 걸 수 있고요. 컨트라스트로 뿌옇게 만들거나 색감을 더욱 불어넣는다든지 전혀 다른 색감으로 만든다든지 필름을 압축시킨 느낌을 넣는다든지 너무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려면 1시간은 좋게 필요해 보일 정도로 다양한데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디엔서로 컬러 그레이딩이 전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중에 제가 몇 가지 눈여겨보고 있는 기능들을 얘기해보자면 컬러에 대해서 섀도우 톤, 리지던스 톤, 그리고 하이라이트 톤을 수치를 보고 설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필름 데미지에서 프로파일에 들어가 커스텀으로 변경해서 설정들을 건드려주면 마치 오래된 필름이 손상된 느낌을 주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느낌을 만들기 위해 여기저기 검색해서 해당 클립 위에 덮어쓰는 방식을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내 영상에 뭔가 어울리지 않는 이질감을 종종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디엔서 사용하시면 그 고민 단번에 해결됩니다. 한 가지 더 재밌는 기능은 모니터에서 False Color Aisle 16 Zones 이거를 체크를 하면 짜잔, 열화상 카메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다 보니 이 부분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실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효과를 주는데 변화가 없다 했을 땐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설정 창마다 하단에 Enable 이 활성화 버튼 체크를 꼭 해주셔야 하는 걸 잊지 마세요. 아마 처음부터 모든 설정들이 활성화가 돼 있으면 무겁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봤는데 디엔서의 유용함을 의심하는 분들 아직도 계실까요? 계실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 더 준비해 봤는데요. 카메라가 아닌 제가 쓰는 아이폰 14 프로로 촬영한 영상으로도 사용해 봤습니다. 일반 모드로 촬영했고 디엔서 적용 후 소스를 애플 아이폰이 아닌 블랙매직 디자인을 설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촬영했던 기종의 기준을 두지 않고도 이렇게 멋진 영상이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에 적용해도 훌륭한 색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전문가도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게 전부인데 플러그인 구매까지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또는 사진에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라이트룸이나 포토샵 등의 전용 플러그인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유저를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디엔서 앱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당장 스마트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사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어플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어플을 실행해서 작업할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하고 플러그인과 동일하게 원하는 필름룩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에딧으로 들어가 하단을 보면 아까 보여드린 플러그인과 같은 설정들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다 크게 확인하고 싶을 땐 이쪽 바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시면 크기 조절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아 그리고 앱 사용 시 구독을 하셔야 이 워터마크가 지워집니다. 지금까지 필름룩을 손쉽게 적용시켜줄 디엔서 프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과 사진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프로, 그리고 파이널 컷 프로, 다빈치 리졸브, 포토샵, 라이트룸 클래식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에 맞춰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쯤에서 단점도 말씀드려야겠죠. 기능이 너무 많아서 활용하고 적용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가격대가 비싼 감이 있어요. 영상 플러그인은 라이프타임, 평생 사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499, 지금 하나로 64만원에서 65만원 정도, 사진 플러그인은 $199, 하나로 25만원에서 26만원 되는데요. 솔직히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자크 스튜디오에서 준비한 10% 할인 코드를 아래 더보기란에 준비해뒀으니까요. 생돈 날리지 마시고 10% 할인
꼭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이 할인 코드는 제가 앞으로 올리는 영상 더보기란에 꾸준히 올라갈 건데요. 더보기란에 이 항목이 사라지는 날까지 유효하니까 언제든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중복 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3개월 먼저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참고로 앱 구독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디핸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유익하셨나요? 지금 디핸서에서는 컬러 애호가를 위한 컬러리스트 어워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편, 단편 영화,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모바일 영상 부분에 참여가 가능하고 디핸서를 이용해 제작한 모든 영상을 출품할 수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마감이니 서둘러야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